083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NS테크입니다. FNS테크의 테마는 반도체 재료 / 부품 OLED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가 있습니다. FNS테크는 동사는 2002년 3월 18일에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부품 소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는 고객사의 플렉서벨 양산 라인의 워트 장비인 식각기, 박리기, 세정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 부품 소재 부문에서 동사는 세계 제1의 수준의 UPW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기업 개요 -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소재로 구분되며, OLED 세정 및 공기멸균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이며, 중국의 보아 GBO, 고비전학스, 대만 폭스콘, 팍스컨 등으로 고객사를 다변화 중에 있음. 재무 -CMP 패드, OMM 등의 부품 소재 수요 증가에도 국내 고객사향 디스플레이 장비의 공급 물량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 유연가율 하락과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 부품 소재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나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FNS테크의 시가총액은 62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FNS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2위입니다. FNS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849만 720모두 주입니다. FNS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FNS테크의 퍼은 12.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9.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4배, 7,7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111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82억 원, 9억 원입니다. FNS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98%이고 유보율은 1340.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NS테크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6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8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7,320원이며 주가가 FNS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NS테크의 종가는 7,320원이며 주가가 FNS테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FNS테크는 거래량 21,02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22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150주, 키움 증권에서 2,598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126주, 한국 증권에서 1,67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9,580주, 한국 증권에서 2,900주, 삼성에서 1,717주, 키움증권에서 1,018주, 메릴린치에서 8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00신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00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재료 / 부품 관련주 FNS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